혹시 청년이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요즘 이 판때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알고 있죠?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떡밥이 떨어졌지 뭐예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 목돈 만들게 해주려고 정책 상품 많이 출시하고 있는 거 알죠? 청년 목돈 정책 상품 공약, 이걸로 세 판 한번 깔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으로 해야죠. 할래. 요즘 청년들 인생 얼마나 고달파. 겨우 취업을 했는데 월급은 쥐꼬리에 언제 잘릴지 모르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값은 억소리 나고, 고금리에 목돈 만들어준다는 상품에 혹 하겠죠. 이 통장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냐고요. 이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공약 상대는 청년이잖아요. 전화, 문자 통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죠? SNS. 접근성이 좋은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1대1로 승부 보는 거지. 클릭 안 하고 못 배기게. 간절한 마음을 공략한다. 그 다음 스텝은 믿음. 믿게 해야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거 봐봐요. 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 기쁨드베 통장 가입 사이트예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죠. 월 30만 원을 18개월간 저축하면 원금 540만 원의 2배인 1,080만원의 이자까지 더해받을 수 있어요. 내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이라면 가입하고 싶겠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눈 똑바로 뜨시고, 어느 게 진짜 사이트이고 어느 게 가짜 사이트인 것 같아요? 둘 다 가짜야. 감쪽 같죠? 한번 피싱 사이트인 게 발각돼서 차단됐었어요. 그럴 땐 어떻게? 유사한 주소로 또 만들면 되는 거죠. 속을 때까지. 기재부 전국경제진흥원 협의회 로고가 딱! 기재부 장관 명의의 공지사항까지. 공신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믿게 하고 착각하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을 쌓았으면 이제부터가 실전이에요. 필수 정보를 빼내야 하거든요. 의심이 들지 않게 몰아쳐야 해요. 특히 이 상품은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증명서에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까지. 그 빨리 정보를 빼내야 하는 게 포인트.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주저없이 대포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거죠. 그럼 게임 끝! 이 판은 마음을 움직여 믿음을 쌓고 희망을 건드리기만 하면 돼요. 인생은 고통입니다. 미끼를 확! 뭔 대가 아니겠습니까? 아, 이 정도면 뭐 청년들 인생 수업료 수준이죠.